아, 네, 어떤 분이 지금 대리로 질러주신 건데, 짜오님이 대리로 질러주신 건데, 지금. 지금 5만원이나 질러주셨어요, 지금. 그게 뭐냐? 갑니다. 갑니다. 이거 55개죠? 5만 마일리지. 5만 마일리지. 슈얼팩이 안 들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서 슈얼팩 뜨는 거 아님? 근데 여기서 슈얼팩 뜨는 거 아님? 에이, 설마 여기서 슈얼팩이 뜨겠냐? 5만 아니야? 잠깐만, 계산이 잘못됐나? 있어봐요. 하나당 99 나온대지. 잠깐만, 증가하고 있는 거 맞지? 오, 뭐야, 마일리지 벌써 10,000원인데요? 밑이었네? 하나당 99 마일리지라며. 99면 99에다가 55를 곱해보세요. 95, 40, 4,500? 예? 뭐지? 아니, 그냥 일단은 100이라고 생각하자. 100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100에다가 50을 곱해봐. 5,000원인데? 잠깐만. 뭐지? 뭐가 좀 이상한데? 아니지. 맞는데 15,000 마일리지야? 어쨌든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짜오 니가 최고야. 진짜 레알. 이렇게 해서도 슈얼팩 못 얻으면은 레알, 나는 진짜 레알, 나는 슈얼팩에다가 오늘 다 쓴 거야. 이랬는데도 슈얼팩이 안 뜨면은 빠르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야, 그래도 5만원 정도 뽑는 건데 좀 좋은 아이템 좀 나와라. 리볼버 무제한이라던가, 어? 즉시갱신하면 슈얼 잘 나온다고요? 그래요? 뭐야, 한도 걸렸다고? 아, 너도, 아, 한도 걸리긴 하는구나. 부모님 계정 아니라서? 그건가? 오케이, 일단은 50개를 정말 엄청나게 빠르게 깠는데 진짜 좋은 거 하나도 안 나오네, 얘들아. 내 집안에 이렇게까지 썩었냐? 받은 사람한테 마일리지 가겠지. 아니야? 까면 마일리지 지금 내가 마일리지가 얼마나 있냐면은, 야, 지금 16,000 마일리지가 있어, 님들아. 합시다 이거. 슈얼팩 가자. 제발 좀 가자. 갑니다 이거. 즉시갱신 갑니다. 즉시갱신. 안 나왔구요. 이런거 눈독도 들이면 안돼요. 이거는 쳐다도 보면 안돼. 쳐다도 보지마. 이런거 오직 내가 원하는건 슈얼팩이야. 쳐다도 보지마. 쳐다도 보지 말고. 로드마니 라이플이 저를 유혹하고 있지만 쳐다도 보지 말고. 탐정단 메카트론 절대 안 되고요. 아, 깜짝아, 아이씨. 지금 16,000 아직 지금 리볼버 2,500? 2,500이면 슈얼팩 사고 남지 않을까? 아, 일단 눈독 들이지 마. 일단 슈얼팩 사고 난 뒤야 모든 건. 아, 리볼버가 두 개. 야, 캡틴 스컬. 야, 18,000 지랄 났네, 그냥.
야, 망설을 어떻게 만원에 올려, 이런 미띠놈. 차근차근 넘길게요. 설마 혹시라도 지금 슈알팩 넘기면 안되니까. 혹시라도 슈알팩 넘길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진짜 조심조심 넘길게요. 아, 진짜 슈페리얼 파워팩은 진짜 물량이 어마어마한가 보다. 애들이 올리는 거 보니까. 와, 슈퍼엘프 파워팩도 있네. 야, 이걸 5000마일리지에 팔아, 이걸? 싸게 파네, 의외로. 야, 슈얼팩 왜 이렇게 물량이 딸리냐. 와, 8000마일리지 일단 걸러. 야, 100만마일리지 로드마니 사이퍼. 실화야? 아, 리볼버 1500원? 아, 리볼버 1500원? 아, 일단 아니야, 나 일단 슈얼팩 산 뒤에 이 모든 건 슈얼팩을 산 뒤에. 아, 7000마이지. 어, 조까. 설마 내가 진짜 슈얼팩 떴는데 막 뭐 16000이라던가 뭐 그런 어이없는 가격에 팔고 있는 건 아니겠지? 제발. 하, 5000원 안 사. 와, 슈얼팩 안 뜨는 거 아니냐? 왜, 설마. 오, 아, 5500마일리지 너무 비싸요. 야, 진짜 슈얼 진짜 나온다. 이거 어떡하냐. 야, 조금 불안한데. 와, 1500마일리지. 야, 이거 조금 마사. 아, 1500마일리지. 왜 이렇게 안 나와. 진짜 안 나온다. 님들아, 제발 지금 슈얼팩 좀 올려주세요. 님들아 지금 제발 슈얼팩 좀 올려줘. 님들아. 와, 파란 악불 8000마일리지. 어차피 제가 있어서 상관없죠. 와, 슈퍼헬프 파워포에 3만원에 팔고 있어. 지랄한데. 저걸 누가 사. 와, 4000마일리지. 아, 씨, 너무 아깝긴 한데. 슈얼팩이 먼저야. 지금 다 다른 거 보면 안 돼요. 지금 슈얼팩이 먼저입니다. 슈얼팩이 먼저다. 하, 진짜 슈얼팩 이렇게 보기가 힘드냐, 슈얼팩이. 나 이거 경매 처음에 봤을 때 슈얼팩 8000원에 팔고 있었는데, 씨. 내가 그때 현질을 했으면은. 진짜 너무한다. 슈얼팩 이렇게 안 나와? 1억이야? 어! 어! 아씨! 아씨! 12000! 아씨! 12000! 아씨!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이거 사! 이거 사! 아이씨, 너무 비싼데? 아, 근데 이거 안 사면은, 아, 이거 안 사면 안 돼! 얘들아, 이거 안 사면 안 된다고! 아!
어디 갔냐? 대슈얼팽 대나 아이 나 도박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도박하기 싫었어요 솔직히 ED 안 나오면 어떡해 나 도박하기 싫었어 솔직히 말해서 한번 이제 리볼버 한번 찾아볼까요 리볼버 무제한 찾아봅시다 와 이거 개싸게 파네 리볼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와 슈엘팩 3만원에 파는거 봐 노양심이야 레알 바가지라고 아 상관없어 얘들아 상관없어 나 그냥 호갱이 될거야 나 어? 나 원래 좀 손해보고 사는 사람이야 아, 자 이거 운 좋으면은 리볼버 강화 달려있는 거 얻지 않을까? 운 좋으면? 아니면 캡샷이라던가 캡샷 막 2,000원짜리 건지면은 우와 사자 바꿔 없다 오케이 완벽합니다 됐어요 오케이 내 악불도 지켰고 슈얼팩도 얻었고 리볼버도 무장이고 내가 뭐 하려고 했지? 아 이제 엘포 무기에 이제 존나 짜증내겠지 이제 슈얼팩 팔아줘 어이 아파라 슈얼팩 있거든 아 이거 이거랑 둘이 따로 파는구나 미딘 둘이 이게 둘이 세트로 가야되는 거 아니냐? 세트로 가야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이거 10원에 사 얘들아 10원에 줄게 난 지금 매우 관대해 난 지금 매우 관대해 얘들아 이거 10원에 사봐 그리고 얘들아 히어로 고글 이거 1원에 사가 아 1원에 안되는구나 야 스팀펑크 고글 10원에 사가 얘들아 이거 팔면은 6.33333 마일리지 받 아 6.66666 마일리지 받는 거냐? 스노우맨스나 절대 안 팔아요. 아 파워팩 셜팩이죠. 셜팩 무제한이죠. 개 좋아.